지금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센트라 그랜드 비치 푸켓 리조트입니다. 까롬 비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죠. 언덕바지에 있는데, 자 저기서부터가 까롬 비치의 시작입니다. 까롬 비치의 시작이고요. 예, 여기 센트라 그랜드 까롬 비치 리조트에서 까롬 비치 상가 지역으로 가려면 여기 이렇게 물을 건너야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지금 서양인 가족이 지금 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양말 신으면 안 되겠죠? 맨발로 이렇게 건너야 됩니다.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센트라 그랜드 비치 리조트 구역이고요. 저쪽이 거의 뭐 프라이빗 비치 성격이죠. 저기 물 위로 건너는 게 싫으면은 저쪽 도로로 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 조금 더 걷습니다. 저쪽으로 도로 쪽으로 걸으면 1.5km 정도 되고, 이 해변으로 걸으면은 한 900m에서 1km 정도 걷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까롬 비치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송크란 축제 기간으로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상가 지역들도 지금 거의 문 닫았고요. 태국인들 일부, 그리고 태국 거주 유럽인들 일부가 지금 비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자, 까롬 비치는 푸켓에서 가장 긴 비치로 유명합니다. 이 비치의 길이는 대략 5km에서 6km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롬 비치 리조트 최북단은 센트라 그랜드 비치 푸켓 리조트입니다. 그리고 까롬 비치 최남단은 비욘드 까롬 비치 리조트 또는 마리나 푸켓 리조트입니다. 마리나 푸켓 리조트는 온더라 레스토랑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자, 까롬 비치는 비치만 걷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운동량이 됩니다. 아, 이게 대략 6km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5km에서 6km 정도 됩니다. 제가 좀 뛰어보겠습니다.
네, 카론 서클이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도랑이 있어가지고 제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서 멈추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까논 비치에서 지금 비치발리볼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까논 비치 상가 지역입니다.